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기미 전자공학과 통일적 추론 및 정보이론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찬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경진대회를 참여한 경험과 제가 경진대회에서 해결한 문제를 바탕으로 로테이티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의 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전기미 전자공학과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고요.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고 석사 과정에는 Semi-Supervised Image Classification 분야를 주력을 연구를 했고, 현재는 Video Scene Classification이나 3D Point Cloud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니파에서 주관한 인공지능 경진대회에 참여를 했고요. 편의상 앞으로 Competition이나 뭐 캐글이라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Competition에 참여하면서 대학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대학원을 졸업하셨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분이라면 제 경험에 공감되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사실은 좋은 연구를 하는 거죠. 좋은 페이퍼를 쓰는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딥러닝을 예로 좀 들자면 만약에 저희가 러닝 메소드를 연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뭐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런 새로운 것들을 이제 주로 퍼블릭 데이터셋에다가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이미지 분류 태스크라고 친다면 mnist나 sparten,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이 재학 내내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주로 이제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국가연구소나 기업과 협업하는 어떤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태스크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미 퍼블리시된 논문이나 오픈소스 등을 활용해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나 태스크에 적용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생 분들이라면 이 과정에서 한 번씩은 난항을 겪으셨을 텐데요. 저 또한 그랬고요.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데이터와 비교해서 데이터 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클래스 불균형이나 뭐 레이블 자체 오류, 그리고 노이즈한 데이터 등 현실적인 문제에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 또한 베이스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능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데이터 로더부터 평가 기준을 만들고 시각화를 하는 부분까지 모두 직접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대학원생의 신분으로는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점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글과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내가 관심 있어 하거나 수행해야 하는 분야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이제 실제 데이터를 조금 더 쉽고 잘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캐글은 좋은 경험도 제공하지만 또 상금도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험도 얻고 상금도 얻을 수 있다면 베스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떤 태스크를 고를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 필드의 연구들을 얼만큼 팔로우업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데이터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서브미션을 많이 해봐야 성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런 태스크도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쟁이 너무 심한 분야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개인 연구 주제나 뭐 과제 주제에도 도움이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여한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같은 분야는 이미 경쟁이 너무 심했었고, 이제 NLP,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이 또 많지 않다 보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경쟁도 좀 적고 제가 어느 정도 사전 지식도 있는 디텍션 태스크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참여한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고, 정확하게는 혈액 검사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자성 입자를 검출하는 태스크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 좀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과 다르게 이제 바운딩 박스의 크기나 위치, 각도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입력 이미지로부터 추론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떤 디텍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레이블 또한 다르게 처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까다롭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주어진 태스크를 총 4가지의 스텝으로 나눠서 해결을 했는데요.
처음부터는 데이터를 살펴보고 내가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거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걸 저는 problem statement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데이터와 문제에 맞는 알맞은 알고리즘과 모델을 고르는 게 이제 그 다음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딥러닝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잘 학습하고 평가 기준을 잘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하는 게세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브미션을 해보고 리더보드를 체크하면서 파라메터 튜닝을 위해서 이제 직접 비주얼라이즈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태스크를 좀 넓게 봤을 때 로테이티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건 바로 알 수가 있지만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골라야 가장 최적의 네트워크를 고를 수 있을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데이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건 실제 데이터는 물론 아니고요. 이제 태스크에서 데이터가 비공개다 보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패트리디쉬 상에 자성 입자를 100개가량 흩뿌려 놓고 사진을 찍은 형태이고요. 대회 측에서는 이제 너비에 따라서 크게 7개의 클래스를 분류했는데요. 이제 클래스마다 크기가 매우 일정하고 또 모든 클래스가 검은색의 직사각형 형태를 띠기 때문에 사실상 원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간의 오클루전, 겹침 현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MAP, Mean Average Precision을 사용을 했고, 이제 주최 측에서 모델 용량을 좀 제한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고 가벼운 모델에 초점을 두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 태스크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로테이티드 바운딩 박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체의 특성상 중심점이랑 높이, 뭐 너비보다도 이제 각도가 intersection of union, 즉 실제 박스와 예측된 박스가 이제 최대한 겹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도를 얼만큼 잘 예측하느냐가 이제 핵심이 된다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rotated object detection도 일반적인 object detection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이미지 상에서 오브젝트를 찾는 게 주요 목표이고요. 이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가장 타이트한 바운딩 박스를 주요 목표로 찾습니다. 딥러닝의 발전으로 최근 떠오르기 시작한 분야이고요. 일반적으로 바운딩 박스는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는 0과 1 사이의 값인 confidence, 확률 벡터로 표현되는 클래스 추측치, 그리고 박스의 위치와 그 크기를 나타내는 박스 코어디네이트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디텍션에 가장 널리 쓰이는 네트워크들인 FastRCNN, YOLO, SSD 등총세 가지 네트워크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제 최근에 더욱 발전된 오브젝트 디텍션 네트워크들이 많은데 이들 또한 이세 가지 네트워크들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로테이티드 오브젝트 디텍션 또한 이 언급한 세 가지 네트워크로부터 파생된 경우가 많아서 아마 오브젝트 디텍션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딥러닝을 활용한 디텍션 분야에서 가장 초창기 논문이라 할수 있는 FastRCNN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FastRCNN의 가장 큰 특징은 Vision Proposal 네트워크와 Box Regression 네트워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기존의 RCNN에 비교했을 때 Vision Proposal 네트워크에 딥러닝을 활용했다는 것이 큰 차별점으로 꼽힙니다. RPN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미지넷에서 학습된 네트워크로부터 피처 맵을 얻어서 여러 사이즈의 앵커 박스를 한마디로 스캔, 슬라이딩을 하면서 프로포설들을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얻어진 프로포설 박스들의 사이즈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박스들을 같은 리그레션 네트워크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피처 맵 사이즈를 동일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고 이 과정을 ROI 풀링, Region of Interest 풀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구조를 갖는데요. 각각의 프로포설이 이제 ROI 풀링을 거쳐서 같은 사이즈의 피처 맵을 갖게 되면 이를 네트워크에 통과시켜서 물체의 종류나 그리고 존재할 확률, 그리고 물체의 중심 좌표, 높이, 너비 등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스 오브젝티브가 필요한데요. 이제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중심 좌표는 프로포설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캘리브레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높이와 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박스의 크기에 대해서 비율 레이시오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FastRCNN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리그레션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포절 박스를 어떻게 추출하던 간에 이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오브젝트 디텍션은 리그레션을 진행한다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그레션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네트워크는 모든 프로포절에 대해서 박스를 내뱉게 되는데요. 이 모든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박스가 겹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중복되는 박스들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박스들을 컨피던스 순서대로 정렬을 하여 이제 인터섹션의 일정 이상인 박스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제 이러한 과정이 만약에 학습이 잘 진행됐다면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확한 박스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을 넌맥스 서프레션이라고 하고요. 이 NMS 같은 경우에는 러너블 하지는 않고 대신에 하이퍼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그런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NMS는 이제 대부분의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FastRCNN을 살펴보았고요. FastRCNN의 장단점을 요약하자면 이제 리전 프로포설과 이제 리그레션이 나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느리지만 그렇게 얻은 결과물은 비교적 정확하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FastRCNN의 단점이 느리다는 건데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YOLO, You Only Look Once라는 페이퍼입니다. 아마 딥러닝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논문의 제목 그대로 단한 번의 forward computation으로 박스를 검출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풀리 컨볼루셔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해서 구현에 있어서도 조금 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이 컨볼루션 레이어들로 구성이 되고, 이제 가장 핵심은 맨 마지막 단에 있는 이7 곱하기 7 곱하기 30자리의 텐서인데요. 이 텐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텐서에서 7 곱하기 7은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이고요. 이미지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다운 샘플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7 곱하기 7의 크기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총 49개의 셀이 있는데, 이 각각의 셀들은 30개 크기의 피처 벡터를 가진다고 할수 있고요. 네트워크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박스에 이제 총 프로퍼티가 두 개라고 친다면, XY, WH, Confidence. 이게 각각 두 번씩 반복되어서 총 10개가 되고, 나머지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되어서 총 합쳐서 30개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YOLO의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조금 복잡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찾아낸 물체에 대한 정확도와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정확도, 찾아내지 못한 물체에 대한 페널티와 그 반대로 물체가 없는 곳에 물체를 찾았을 곳에 대한 페널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 설명하는 트루 포지티브와 트루 네가티브, 펄스 포지티브와 펄스 네가티브를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YOLO라는 페이퍼가 디텍션에서 가장 유명하고 혁신적인 논문 중 하나이다 보니 YOLO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YOLO 버전 2나 버전 3 등의 논문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존 YOLO의 낮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멀티 앵커 박스를 도입하고 그 박스의 오프셋을 리그레션하는 솔루션이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박스 값에 대한 로지스틱 리그레션 등의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현재는 YOLO 버전 3가 주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YOLO 버전 3의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 사이즈 곱하기 그리드 사이즈 곱하기 앵커 박스의 개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합친 채널 사이즈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YOLO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추론 속도와 간단한 네트워크 구조로 인해서 구현하기가 쉽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작은 물체를 잡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제가 진행했던 자성입자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물체들의 크기가 클래스별로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물체를 잡아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욜로의 단점이 큰 문제점이 되지 않으리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싱글샷 디텍터, SSD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싱글샷 디텍터 같은 경우에도 욜로와 동일하게 원 스테이지, 즉, 프로포설과 리그레션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플립 컨볼루셔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SSD와 YOLO의 가장 큰 차이점이란다면 이제 YOLO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를 활용하는 데 반해서
SSD는 CNN을 통과하면서 레이어 마다마다의 다른 해상도를 갖는 여러 멀티 피처 맵들에 대해서 디텍션을 수행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얕은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물체를 잘 검출할 것이며, 깊은 레이어의 피처맵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리셉티브 필드가 커졌기 때문에 큰 물체를 잘 잡아낼 것이라는 그런 인투이션에 기반을 하고 있고, 각 단계별 피처맵들이 모두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를 조합해서 디폴트 박스를 생성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성된 박스에 대해서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것이 SSD의 대략적인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가장 대표적인 디텍션 논문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디텍터들은 보시다시피 박스 리그레션 과정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라든 이 XYHW 리그레션에 각도 세타를 추가할 수 있다면 회전된 물체에 대한 디텍터가 되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FastRCNN과 YOLO, SSD에서 각각 파생된 Rotated Object Detector는 각각 Rotated RRPN, Complex YOLO, Text Boxes 같은 논문이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RRPN과 Complex YOLO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RPN을 기초로 한 논문에는 Rotated RPN이 있는데요. FastRCNN에서 RPN에 각각 0에서 150도까지 30도 간격의 총 6가지의 로테이션을 갖는 회전된 리전 프로포셜 네트워크를 추가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회전된 프로포셜과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해서 가장 오버랩이 많이 된, 가장 IOU가 높은 로테이티드 프로포셜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스케일, 레이시오, 앵글 총 3가지에 대해서 모두 앵커를 만들기 때문에 기존의 Fast RCNN의 RPN에 비해서 어떤 6배 컴퓨테이션을 희생하면서 로테이션에 대한 성능을 얻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박스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XY, HW에 각도 알파를 추가를 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이제 알파 같은 경우에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성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로테이션에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앞에 RRPN처럼 단순히 앵글에 대한 리그레션이 학습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도 계산이 왜 어려운지 간단한 이그샘플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실선으로 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45도의 프레딕션 박스와 345도의 프레딕션 박스는 같은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을 가집니다. 이제 아무래도 같은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을 가지고 딱 봐도 같은 차이를 갖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로스를 갖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학습을 하고 웨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45도의 프레딕션 박스 같은 경우는 30도, 15도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워지지만, 340도의 이제 앵글 같은 경우에는 340도 앵글을 직접적으로 줄이라는 그레디언트가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다시피 200도, 100도, 15도 이런 식으로 정반대 방향의 그레디언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현상은 학습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되고 트레이닝 로스가 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오일러 좌표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각도 세타를 코사인 사인을 이용해서 이매지너리, 리얼 파트로 나누게 되면, 이제 앞서 보셨던 15도와 345도의 각도가 각각 0.26, 0.97, 그리고 마이너스 0.26, 0.97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바로 활용한 것이 컴플렉스 욜로이고,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컴플렉스 욜로의 박스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XY, HW, 그다음에 리얼 파트와 이매지너리 파트 이렇게 총 6가지를 리그레션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도를 오일러 좌표계로 표현을 하고 결국 오일러 리전 프로포설을 얻기 위한 논문이 컴플렉스 욜로인데요. 사실 이 논문은 라이다 맵에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한 것이 주의 목적인데요. 이제 2D 디텍션에 기반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랑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욜로 V3의 아키텍처나 프레딕션 맵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제 오일러 리그레션만 추가되었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로스도 거의 동일하고 로스상에서 MSE 베이스드의 오일러 로스만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이 피규어는 Complex Yellow Paper에 올라와 있는 Qualitative Result인데요. 이제 Bird's Eye View를 인풋으로 받아서 Rotated Box를 Prediction으로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Competition에서 요구하는 Prediction과 일치하고 앞서 살펴보았던 데이터의 특성이나 YOLO의 단점, 그리고 Competition의 모델 조건, 또 이제 구현하기 쉽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저는 최종적으로 Complex YOLO의 버전 3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Accuracy 같은 비교적 직관적인 평가 기준과 달리 Mean Average Precision은 수치만 보아서는 디텍션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 분야의 컴피티션에서는 위의 그림과 같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파라미터 튜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OpenCV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YOLO의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메터 중 하나는 앵커 박스의 개수와 그 특성인데요. 컴플렉스 YOLO에서도 RRPM과 비슷하게 멀티 스케일이고 멀티 앵글인 앵커 박스를 정의합니다. 이제 또한 YOLO와 동일하게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가장 많이 겹치는 앵커에 대해서 오프셋을 추론하는데요. 이제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앵커 박스가 회전되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수행하려는 태스크가 원 클래스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Complex YOLO의 기존 멀티 스케일, 멀티 앵글 앵커 박스에서 멀티 스케일 부분을 제거하고 싱글 스케일로 픽스를 했습니다. 여기서 스케일인 위스와 헤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체의 위스와 헤이트의 평균값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15도에서 165도까지 30도 간격으로 6개의 각도를 깎는 싱글 스케일 멀티 앵글 앵커를 사용을 해서 각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추론 값을 낼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을 할지 정했기 때문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호리선털 플립과 버티컬 플립, 랜덤 리사이즈 크롭이나 컬러 지터링, 랜덤 로테이션 등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디텍션 태스크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의 크기가 일정하고 색상이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랜덤 크롭과 리사이즈 그리고 지터링 같은 경우는 어그멘테이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리존털 플립과 랜덤 로테이션만으로도 버티컬 플립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버티컬 플립도 무의미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테이티드 오브젝트 디텍션이기 때문에 앵글에 대한 어그멘테이션, 즉 랜덤 로테이션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랜덤 로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자면, 일반적인 이미지 디텍션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일반적인 이미지를 회전시키게 되면, 리사이징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보시다시피, 이미지의 끝점들이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오브젝트들이 소실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스크에서 주어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 디쉬 상에서 자성 입자를 디텍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접하는 원 내에 오브젝트가 존재한다는 어떤 제한 조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각도로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오브젝트에 대한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랜덤 로테이션을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랜덤 로테이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제 바운딩 박스도 결국 중심점을 로테이션 적용을 해야 되는데,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을 이제 이미지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원형 좌표계로 표현해서 변환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이제 회전된 박스로 매핑을 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NMS, 즉 Non-Max Suppression은 박스들 간의 IOU가 Threshold를 넘을 경우, 즉 Confidence가 낮은 박스를 제거하는 Post Processing 알고리즘인데요. 이 데이터는 일반적인 디텍션 데이터들의 오브젝트들과는 다르게 극단적인 위스와 헤이트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앵글 차이로도 IOU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제 또한 오클루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NMS의 IOU 스레스홀드를 크게 낮추어도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회전 각도를 갖는 박스 프레딕션 현상을 없애면서도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학습 구조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원 클래스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문제를 설정해서 X, Y, H, W, Imaginary Where, 그리고 Confidence 이렇게 7가지만을 리그레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한 장에 이제 이미지 한 장당 평균 100개 이상의 물체가 존재하고 물체 간의 오클루전은 적지만 서로 간의 뭉침 현상이 심한 것을 감안해서 디텍션의 레솔루션이 최대한 높아지게끔, 즉 오브젝트 높이인 9에서 10픽셀을 감안해서 셀 하나당 8픽셀의 레솔루션을 갖게끔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캐글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앙상블링 기법을 여기서도 활용을 했는데요. 여러 네트워크를 학습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손실 없이 이미지를 로테이션이 할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여러 각도로 회전시킨 후 얻은 프레딕션을 다시 재회전시켜 얻은 프레딕션 박스들을 앙상블링 하는 방법을 활용했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앵글 에러가 심한 어떤 프레딕션 박스들이 낮은 컨피던스로 인해 사라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앵글 에러가 심한 박스 같은 경우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리그레션 기반의 학습 불안정성에서 기인을 이러한 불안정성은 자성 입자가 스메트릭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0도와 180도의 특성을 갖는 두 개의 박스는 자성 입자의 스메트릭 때문에 결국 같은 프레딕션이라 볼수 있고, 컴플렉스 욜로는 0에서 360도의 범위를 가정하기 때문에 선대칭인 물체에 대해서는 1도와 179도 사이에 바운더리 디스컨티뉴이티가 커지는 문제점을 오일러 리그레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브미션에서는 제가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닝 로스를 확인해서 가장 안정화된 체크포인트를 활용을 했고요. 사실 주어진 태스크가 자칫 보면 매우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앵글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다루고 있는 주제이고 ECCB 2020년도의 논문을 참고를 하자면 현존하는 모든 리그레션 방식들이 어떤 0도와 90도, 0도와 180도, 0도와 360도 등 바운더리 디스컨티뉴이티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습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리그레션 베이스드 메소드가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드 메소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마지막에 레퍼런스로 첨부를 해드리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사실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 좀 시간 제한이 촉박한 경우가 많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디스컨티뉴이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제출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좀 남아 있는데요.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컴피티션이 대학원생한테 있어서 연구를 하는데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부분의 캐글에는 리워드가 있고 사실 저도 리워드를 향해서 좀 달렸기 때문에 지루한 코딩 과정이나 페이퍼 팔로우 과정을 좀 추진력 받으면서 할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타 알고리즘이나 뭐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 오픈소스 등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디스컨티뉴이티 같은 최신 연구 분야에서 다루는 주제를 다뤄볼 수 있어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도 좀 연구적 인투이션이 많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쪽 분야를 계속 팔로우업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데 사용한 레퍼런스 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